안녕하세요. 2분 특강 시리즈. 오늘 주제는 진로와 준비입니다. 진로는 이제 술 이름이 아니고요. 진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것에 대해 염려를 가지시는 분들도 많고, 약간 고민하는 분들도 많고, 내일 일은 뭐 누가 알겠습니까?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. 그래서 필요한 게 준비라는 거예요.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음향에서 특히 이 레코딩 쪽에서는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모든 나라에서도 그 자기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 거의 비슷해요. 그 꿈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다 물어보면은 대부분 뭐 본인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딱 한마디를 꺼낼 거예요. 준비. 예, 자기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거지. 기회가 주어졌는데 준비가 되어 있다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,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기회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자기 것이 안 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과정이 어쩔 수 없이 열심을 다해야 돼요. 정말 죽을 만큼 해야 돼요.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우리 한국계 미국인으로 그 이제 지금 그래미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지금 아주 많이 하고 있는 데이빗 영인 킴이라는 분이 있어요. 그분도 뭐 나이가 지금 이제 아마 30대인 것 같아요. 30대 초반. 근데 그 거의 한 6, 7년 그 공부하는 기간까지 포함해서 엄청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왔고, 그 기회에 자기가 이제 기회를 잡아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. 네,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게 불가능합니다.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불가능해요. 예. 그걸 잘 알아야 돼요. 그래서 진로를 고민하지 말고 준비를 합시다. 그게 중요한 겁니다. 감사합니다. 공유하시고, 예, 좋아요도 눌러주시고, 구독하시기 바랍니다. 빠이.